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사이버펑크 레딧입니다. 위쳐3는 좋은 워밍업이었다. 사펑 2077. 사펑 2077 공식 트위터가 우리의 퀘스트팀은 굉장하다며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퀘스트 디자인에 관해 위쳐3는 아주 좋은 워밍업이었다네요. 이제 워밍업이 끝났으니 모두가 사이버펑크에 불태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는 사펑 레딧에서 무려 2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이런 트윗은 일부 사람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게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대댓글러들이 지적했듯이 사실 더 올라갈 기대치도 없는 것 같군요. 사펑은 이미 우주 최고의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사펑 레딧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GTA 2077이 아니다. 한 트윗 유저가 CDPR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사펑의 어두운 측면에 관해 정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요. RPG 측면을 보여주는 건 더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현재 사펑을 GTA 2077로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자기도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군요. 그러자 CDPR의 커뮤니티 매니저 마르친 모모트가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선택과 결과로 가득 찬 완전한 RPG며 깊이 있는 캐릭터 성장이 있고 위쳐와 견줄만한 굉장한 스토리가 담겨있다고요.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군요. 또한 사펑은 매우 어둡다고 합니다. 11월 19일에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군요. 얼마 안 남았죠? VG247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모든 언어를 동등하게 취급하며 모든 더빙에 풀 립싱크를 지원한다. 비록 스태프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긴 하지만 CDPR은 완벽주의 스튜디오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 완벽주의는 사이버펑크 2077 현지화에도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요새 대예산 게임들은 대부분 여러 언어로 현지화되는데요. 현지화 수준이 고르진 않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텍스트만 번역해주는 겁니다. 또 더빙을 해주는 경우에도 그 나라 언어에 맞게 립싱크를 맞춰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CDPR은 다르다고 합니다. 사펑2077의 시니어 레벨 디자이너 마일즈 토스트와 퀘스트 디자이너 필립 웨버에 의하면 사펑은 자리 리서치 회사의 서드파티 기술을 이용해 얼굴 애니메이션과 각 나라 입모양을 매칭시킬 겁니다. CDPR의 포플라 스킨은 제작진은 위쳐3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근육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립싱크를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향상된 얼굴 애니메이션은 나이트시티의 모든 캐릭터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적용될 겁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자동 생성 기술입니다. 수동 작업으로는 몇 시간이 걸릴 얼굴 애니메이션 매칭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네요. Slow deep breaths. Your cortisol. French. Doucement. Respire à fond. Durchatmen. Deine Cortisol- und Adrenalinwerte sind angestiegen, aber die Hormonblocker wurden aktiviert. Du bist gesund und munter. Now Japanese. 大丈夫. Cortisol とアドレナリンが急上昇したけど、ホルモンブロッカーが効いてくれた。あなたの体は何ともないよ。다시 사펑 레딧입니다. 사펑 남자 주인공 V와 주디 알바레즈의 폴란드 성우가 실제 결혼했다. 사이버펑크 2077 폴란드 버전에서 주디 역할을 맡은 성우 마르타와 남자 주인공 V의 역할을 맡은 카밀이 실제 현실에서 커플이 돼 결혼했다고 합니다. 레딧 유저 로미아그는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의 롤플레잉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가마수트라입니다. 사이드퀘스트 디자인의 마스터피스 위쳐3, 폴아웃2, 뉴베가스, 발더스, 고딕 등에서 배우다. 사이드퀘스트는 게임을 완성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좋은 사이드퀘스트는 세계에 대한 몰입을 증대시키지만 나쁜 사이드퀘스트는 전체 게임에 쓴맛을 남기죠. 가마수트라는 여러 게임 작가와 디자이너에게 접촉해 무엇이 좋은 사이드 퀘스트인지 물었습니다. 그 대답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크리스 아발론이 제시한 사이드 퀘스트 4가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갑시다. 첫째, 좋은 사이드 퀘스트는 메인 플롯이나 그곳 지역에 관해 뭔가를 알려줘야 한다. 세계관, NPC, 심지어 보상을 통해. 둘째, 나쁜 사이드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에 대한 관심을 가로챈다. 긴박감, 적들, 심지어 세계관에 관해서도. 셋째, 사이드 퀘스트는 빠르고 재밌게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15분 내를 목표로 한다. 넷째, 사이드 퀘스트는 코어 게임 플레이 메커닉을 이용해야 한다. 즉, 설령 더 작은 규모일지라도 메인 플롯과 같은 수준의 반응성과 선택과 결과를 선보여야 한다. 근데 둘째와 셋째는 크리스 아발론 자신이 늘상 어기고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럼 개발자들의 응답을 살펴봅시다. 세인츠 로우 1, 2, 3의 미션을 디자인한 바 있는 딥 실버의 시니어 디자이너 브래드 존슨은 업계 최고의 사이드 퀘스트는 위쳐3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쳐3의 사이드 퀘스트는 다른 대부분의 게임 메인 퀘스트보다도 더 많은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슨은 위쳐3를 할 때 지루한 대화는 스킵하고 단순한 심부름 퀘스트는 안 하려고 했으나 막상 해보니 모든 사이드 퀘스트가 흥미를 끌었습니다. 늘 뭔가 반전이 있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있었죠. 이건 CDPR의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CDPR은 모든 퀘스트가 설령 심부름 같은 작은 퀘스트일지라도 뭔가 기억에 남는 퀘스트가 되길 바란 겁니다. 게임 극초반에 할 수 있는 퀘스트인 프라이팬 퀘스트가 대표적 예입니다. 할머니의 프라이팬을 찾아다 주는 간단한 퀘스트에도 세계관이 부드럽게 담겨 있으며 더 큰 스토리의 윤곽을 비춰주죠. 또한 이 퀘스트의 목표와 보상은 마을과 주민들의 현 상태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도출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퀘스트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 기억에 남는 퀘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Cracked Monaco. Interesting. What's that, dearie? Nothing, nothing. 위쳐3의 리드 퀘스트 디자이너 토마스 슈키비치는 폴아웃2가 특히 훌륭한 퀘스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아웃2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열려있죠. 우리는 폴아웃2의 퀘스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건 매우 유기적으로 이뤄집니다. 억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며 또한 일일이 플레이어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예 안 잡아준다는 게 맞겠죠. 폴아웃2는 너무나 열려있는 나머지 대부분의 퀘스트는 완전히 우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폴아웃2의 거의 모든 퀘스트는 사이드 퀘스트로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플레이어의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 퀘스트에서도요. 그 결과는 우리의 여정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엔딩에 영향을 주죠. 폴아웃2는 또한 스킬 시스템과 대화를 기발하게 융합시켰습니다. 폴아웃2에선 모든 스탯이 대화 선택과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저 대화 관련 스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요. 만일 스몰건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능력을 누군가를 협박하는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 관련 지식이 많으면 그걸 로봇을 재프로그래밍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스킬이 대화와 퀘스트에 이용되는 방식은 폴아웃2가 매우 독창적이고 인상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건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TRPG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도출됩니다. 사이드 퀘스트는 다양한 해결 방법과 플레이 스타일을 지원할 때, 즉 열린 성질일 때 돋보인다는 겁니다. 플레이어의 캐릭터 스킬이 적용되면 더 이상적이고요. 토마스 슈키비치는 또한 폴아웃 뉴베가스 역시 폴아웃2의 많은 퀄리티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뉴베가스가 돋보이는 점은 오픈월드 세팅에서 퀘스트를 구축한 방식입니다. 뉴베가스는 오픈월드 환경에서 복잡한 퀘스트를 구성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으며 결과가 의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게 위쳐3와 확장팩을 만들 때 큰 영감을 주었다고 토마스 슈키비치는 말합니다. 토마스 슈키비치는 균형을 위해 폴아웃 두 게임만 예로 들었지만 폴아웃 시리즈의 다른 게임들도 퀘스트 라이팅과 디자인을 잘 해냈으며 수많은 폴아웃 사이드 퀘스트들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아웃3의 웨이스트랜드 서바이벌 가이드는 튜토리얼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사이드 퀘스트입니다. 폴아웃4의 USS 컨스티튜션 마지막 항해 퀘스트는 평범한 사이드 퀘스트가 될 뻔했으나 풍부한 무대와 캐릭터와 덕에 한 단계 수준 높은 사이드 퀘스트가 됐죠.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이 도출됩니다. 사이드 퀘스트는 월드 빌딩을 구축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픈월드 환경에서 플레이어가 다른 캐릭터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죠. 웨이스트랜드3의 리드 디자이너 조지 지에치는 사이드 퀘스트가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에게서 뭔가를 잠시 뺏어가는 식으로 말이죠. 그 훌륭한 예가 바로 발더스 게이트 2의 자에이라 퀘스트입니다. 자에이라가 뭔가 저주에 걸려 저주가 풀릴 때까지 스탯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때 플레이어는 진짜 분노하게 됩니다. 감히 내가 정성 들여 갖고 온 파티 멤버를 약하게 만들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이런 순간이 사이드 퀘스트를 더 긴박하고 더 기억에 남게 합니다. 또한 지혜치는 사이드 퀘스트는 늘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2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NPC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해이라는 여기서도 예로 등장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이니 생략합시다. 토마스 슈키비츠는 발더스 게이트 2의 선택적인 퀘스트들을 찬양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선택한 클래스에 맞춰진 퀘스트들 말이죠. 그런 퀘스트는 진정으로 내 캐릭터에 맞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옵션을 주죠. 여기서 네 번째 교훈이 도출됩니다. 어떤 사이드 퀘스트들은 게임 플레이 관련해 뭔가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을 제공하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또 플레이어 캐릭터의 스탯이나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달라지는 퀘스트도 기억에 남고요. 고딕 1과 2는 엘더스크롤 모로윈드의 저 예산 버전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버그는 많고 디자인은 구멍이 나 있으며 성우 연기는 어색하죠. 하지만 고딕이 극히 뛰어난 면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이드 퀘스트입니다. 토마스 슈키비츠는 고딕 2가 사이드 퀘스트로 세계의 몰입감을 창출하는데 유별나게 끝내줬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초반 술집에 있는 어느 깡패는 우리가 술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데요. 녀석을 이기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법사가 되어 다시 술집을 방문하면 태도가 180도 싹 바뀌어 있죠. 마법사가 속해있는 집단 때문에 우리에게 리스펙을 보내는 겁니다. 고딕은 이런 섬세한 터치로 가득해 세계가 정말 가능성이 넘치며 살아있다고 느껴지죠. 여기서 다섯 번째 교훈이 도출됩니다. 사이드 퀘스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플레이어를 바쁘게 하거나 스탯 노가다를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속에 깊이 몰입하게 하는 거죠. 80만 단어가 넘게 들어가 있는 게임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도 멋진 위대한 퀘스트들을 선보였습니다. 지에치가 예를 든 건 마의 상자 퀘스트입니다. 이 상자 퀘스트는 전형적인 심부름 퀘스트로 시작합니다. 마라는 이름의 NPC가 그저 또 다른 NPC에게 상자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그 누구도 이 상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밝혀집니다. 모두가 그 박스만 봐도 무서워하며 박스랑 연루되고 싶어하지 않죠. 그 이후 얘기는 스포일러이니 생략합시다. 아무튼 이 박스 문제를 해결한 후 플레이어는 다시 처음 상자를 준 마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는 우리에게 목숨을 구걸하죠. 그 순간 느껴지는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린 놈을 앞에 두고 녀석을 벌벌 떨게 하고 있다는 그 느낌 말이죠. 퀘스트가 하나의 완전한 원을 돌아 플레이어가 마지막 순간 씩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교훈이 도출됩니다. 사이드 퀘스트는 심부름 퀘스트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놀고 비틀고 기대를 전복시킬 수 있죠. 위쳐3와 퀘스트 양에서 맞먹을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그건 용과 같이 제로일 겁니다. 용과 같이 제로, 사이드 퀘스트 혹은 서브 스토리 대부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버튼 몇 개를 눌러 대화와 행동을 선택하거나 몇몇 녀석들을 때려주거나 정도죠. 하지만 그 속에는 유머와 뉘앙스와 통렬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서브 스토리들이 쌓여 긴 여운을 주죠. 여기서 일곱 번째 교훈이 도출됩니다. 단순한 사이드 퀘스트를 기억에 남게 하는 핵심은 개성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유머를 활용하고 색다른 캐릭터를 소개하고 섬세한 사회 비평을 첨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관습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무엇이 좋은 사이드 퀘스트인가는 게임에 어떤 사이드 퀘스트를 넣고 싶은가와도 통합니다. 사이드 퀘스트는 로스트 오디세이에서처럼 그저 뭔가를 수집하는 행위이거나 메인 게임에는 없었던 도전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퀘스트에서 플레이어의 숙련도를 진정으로 테스트해보는 거죠. 또한 메인 게임에는 잘 쓰이지 않았던 게임 메카닉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미니게임에 가까운 사이드 퀘스트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널 판타지 7, 초코보 레이싱의 즐거운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GTA의 파파라치 사이드 미션도 훌륭한 예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아발론도 지적했듯이 코어 게임 메카닉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사이드 퀘스트는 게임 세계의 정합성을 무너뜨리거나 메인 퀘스트 라인의 무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관습적이지 않은 걸 시도할 때도 균형이 필요하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